새빨간 양념 속에서 찾아내는 보석 같은 해물들의 향연.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번지는 바다의 향. 오늘 음식 파이 야이야!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골라먹는 다채로운 해산물의 향연.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남은 양념에 볶아내는 마성의 볶음밥까지. 겨울바다를 품은 푸짐한 한상무 해물찜. 참 맛있어 보입니다. 해물찜의 매력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해물찜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은 새빨간 비주얼과 함께 푸짐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잔뜩 쌓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시사철 그날 그때그때 나오는 해물들을 충분히 맛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문 닫기 전에 가야 할 식당 동해에서 갓 잡아올린 신선한 해물들을 매일 공수해오는 요리집입니다. 저는 이제 문어가 올라갔거든요. 맞아. 문어, 김경수 씨 문어. 예. 저는 고거. 나는 전복. 전복. 저도 있었는데.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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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리비. 아, 가리비 없어. 그 동네 쪽에서 들어오는 가능한 재료들을 사용을 하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어왔거든요. 꽃게, 새우, 홍합. 골뱅이, 소라, 굴, 전복, 가리비, 오징어, 낙지, 미더덕 이렇게 11개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뭔가 더 들어온 게 있으면 또 얹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맞아. 매일 이렇게 잡아온 고기를 제일 좋은 것들만 이제 택배로 매일 아침마다 그 보내신대요. 맞아요. 매일 아침. 그러니까 재료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서해안 쪽에서 잡히는 것들 있잖아요. 낙지라든지 뭐 조개류 이런 것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동해에서 매일매일 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콩나물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고 모든 해물들이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던 해물찜이 아니에요. 지금 비주얼상 이거 완전히 콩나물은 거들뿐이라고 아까 그 말씀하셨죠. 네, 그게 저거든요. 네, 게도 그냥 잘라서 한 게 아니라 통이었어요. 맞아. 딱 잘랐을 때 게의 육즙이 주르륵 나오면서 그 모든 맛을 다 그 해산물의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손질 딱 해주시길래 꽃게를 딱 먹었는데 약간 간장게장에 있는 꽃게처럼 되게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서 양념도 너무 맛있었어요. 또 볶음밥 드셔봤어요? 볶음밥이 아~ 와 진짜 끝내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안 먹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그래. 그 볶음밥이 아니에요. 미나리 들어가고 맞아. 그 고소함이 진짜 끝내줘요. 진짜로 저는 너무 깜짝. 저는 다 먹어야 되겠다. 갔던 음식당마다 다 그 볶음밥을 먹어봤는데 여기가 진짜 최고. 저는 곰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그렇게 싱싱한 곰치탕 국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야 여기 어때요? 어? 아 이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요즘이 또 도루묵. 도루묵이 기가 막혀. 도루묵 찌개 그 도루묵 조림? 아유 아무튼 그래서 좀 동해나 속초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사장님 약간 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늘 겨울에 가는데 아 올해는 뭐 안 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복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네. 천국 가는 곳이죠. 예예. 예. 예.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 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 가장 장점이 뭐냐면 조리도 맛있게 하지만 양념장 있잖아요. 저는 양념장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간장 소스에 뭘 첨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찍어 먹었는데 입안에서 도는 그 감칠맛이 뭐 새콤한가 달콤한가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잡아줘요. 저 내가 몰랐던 복의 변신? 최연영. 아 제가 복 튀김, 복 탕수육 약간 복 지리탕 이런 건 다 먹어봤는데 복찜은 또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제가 엄청 매운 것도 못 먹는데 여기는 약간 매콤했어요 제 입맛에는. 근데 되게 신기하고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리, 복 맑은 탕. 이게 이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집은 복지리 딱 떠먹는 그 순간 박수가 딱 나오더라고요. 좋아. 먹자마자 계속 국물만 계속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전날에 술 드시고 해장하기엔 정말 좋은 아 그래 그 시원한 느낌을 벌써 알고 있다가 몰랐습니다. 저보다 입맛이 위에요. 국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밀도감이 그 두거나 다른 채소에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먹어도 약간 보거를 한 마리 두 마리 다 먹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샤브샤브예요 그랬어요. 너무 맑고 너무 깔끔해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무조건 해장 예, 끝판이 아닌가. 어땠나요? 보통 해산물 같은 거 하면 오래 볶거나 그러면 바로 이게 질겨지거나 아니면 바로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그런 없었어요. 게 없었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모듬찜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딱 여섯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오만둥이 그리고 미더덕, 새우, 일단 뭐 아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꽃게, 낙지. 네, 이렇게 여섯 가지만 딱 들어가는데 네. 보통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제 그 신선한 재료를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제철인 꽃게나 아귀 같은 경우 생물을 쓰시고 새우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을 쓰신다고 합니다. 평이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튀지도 않고 막 뭐가 모자라지도 않은 그런 해물찜인데 양념이 적절하게 있어서 양념이랑 해물이랑 비율도 되게 좋고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비주얼에 비해서는 안 매운 편이에요. 저는 좀 자극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스도 되게 그냥 무난했고 네, 무난했고 그냥 정말 어릴 때 엄마 아빠랑 먹었던 그런 해물찜의 맛이었던 것 같고 그냥 되게 제가 마지막에 먹지는 못했는데 배불러서 뭔가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싶었었어요. 이날이 넣고 순차적으로 살짝만 버무리는 형태라기 때문에 약간 좀 저는 좋았어요. 가벼운 양념. 아, 그 주변에 있는 집도정이 제일 좀 맛이 밋밋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오히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너무 이렇게 막 그래요. 맛있어 막 소리를 지르고 양념 강하고 향이 너무 강하고 한데 여기 좀 밋밋한 듯 하면서도 먹다 보면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 있어서 그게 이 집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냄비에다가 딱 해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봤는데 그 밑에 그 누룽지 긁어먹는 저 그거 끝까지 긁어먹고 나왔거든요. 아귀에 아귀에 대표 메뉴죠.
나오는 집이 드물거든요. 없어요. 전 처음 봤어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아귀회를 원래 그렇게 안 줘요? 저는 아귀회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제게 조금 나와서 막 이렇게 싸움 나야 되는데 전 처음에 딱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아구 간만 막 수북하게 나오는데 넙적넙적 두부처럼 썰어갖고 그래서 일단 이게 뭐 비리고 뭘 떠나서 이건 내가 먼저 다 먹어야 되겠다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미친듯이 막 먹었는데 우와. 폭죽 터지는 것처럼 그 알갱이들이 쫙 그 이 감칠맛에 알갱이들이 퍼지면서 이 안에서 막 그 파티가 일어나고 무조건 소주 마시는 집이에요. 그거 이렇게 먹고 세 번 씹었을 때 탁 털어 넣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